86년생이에요. 예. 그럼 서른 일곱이에요? 예, 일곱입니다. 아유, 진짜 그러고 보면 안소영 씨도 개그맨들이 보면 참 젊어요. 네. 안소영 씨도 저 롤모델이 뭐 미소년은 아니에요. 혹시? 네, 제가 동선 씨처럼 막 개인기가 많은 개그맨이 아니잖아요. 별로 없어요. 개인기가. 춤도 추고 얼굴이 개인기니까. 다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게 좀 예. 소리가 좀 풍토가 되는 건 아니에요?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주고받고 지금 계속 지금 앞에 보세요. 아, 어려운 사람 되게 많아요, 오늘. 네, 저희 개그맨들 그러면 안 돼요. 남 활짓고 이런 거. 선배님은 솔직히 이렇게 미인이신데 네? 좀 망가지는 것도 잘 하시고 연기도 하고 MC도 보니까 맞아. 저의 좀 롤모델. 애국애들이 롤모델이라 그래서 보니까 왜 이렇게 네. 나를 네, 네, 네. 오래 해먹어서 네. 네. 그걸 부러워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은퇴도 누가 해야 되는데. 은퇴는 내가 해야 되는데 태연이가 아니라. 유세윤 씨의 이 개그 장르도 상당히 오랜 기간 네. 시청자 여러분께 검증이 되고 예, 이해를 해주시는 예. 그러니까 이런 캐릭터는 이런 캐릭터는 참 편해요. 그렇지만 이런 캐릭터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 욕을 수많은 예, 과정을 거쳐야 돼요. 욕을 먹어야 돼. 그럼요. 아, 근데 준호 씨도 저 우리 그 저 옹달샘 나오니까 좀 약간 다른 데부터 좀 긴장하시는 것 같아요. 아니요, 이제 후배들에게 롤을 좀 주고 있습니다. 씨가 이사명의 선배예요? 아 그래요? 네. 저는 그럼요. 엄청난 선배죠. 저는 KBS 14기고 네. 이 친구들 19기 다섯. 아~ 후배들이 보기에 선배 잘 돼서 좋죠. 어때요, 준호 씨? 네. 요즘에 너무너무 좋아요. 그리고 원래부터 되게 에너지가 있었던 분이고 항상 그 존경받던 선배였는데 준호 씨가 제 핸드폰에 그 김준호 씨 네. 그 힘들 때 칩거 했을 때 그때 존경받은 있거든요. 근데 그때는 얼굴이 정말로 썩어 들어갔어. 거기서 낚시하시고 이러는데 썩어 들어가 있었거든요. 유상무 씨가 네. 얼굴은 굉장히 점잖으신데 네. 이 맺는 게 굉장히 독하네요. 이게 왜냐면은 이 사람들하고 있었어요. 이 사람들하고 있었어요. 이 사람들하고. 네. 옛날에 저도, 안 그랬는데. 저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재환 선배님 아니면 박수홍 선배님처럼 뭐 이렇게 학교 다니고 아니면 요리하고 좀 이러고 싶은데 근데 이 친구들하고 있으니까 이 친구들이 너무 독하잖아요.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지금도 아무리 제가 독하게 해도 어디 가도 그래. 제가 항상 왜냐면, 안 웃기다 소리를 줘요. 유상훈 씨가 더 잘하는 거 하나 있잖아요. 뭐요? 눈물 연기. 자기에게 다 잘 울더라고. 막 울어요. 그 연기예요. 여자 게스트 나오면 저희가 하는데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하면서 그러고서 자기 혼자 울어요. 아 진짜요? 유상훈 선배님 존경한다면서 한번 울어드려요. 뭐 진짜. 음악을 끊어드려요? 아니요. 봉선이랑 저는 뭐 화해도 했고. 봉선이한테 진심으로. 아, 진짜 봉선 씨한테. 예. 감정 잡는다. 사과해주세요, 봉선 씨한테. 진짜 이 옆에 웃기는 것보다 다 잘해. 웃음의 전반대. 눈이, 어머, 어떡해, 어떡해. 어, 우는 거 봐. 진짜네. 봉선 씨한테 이제 멘트 좀. 짠해. 봉선아. 네가 이렇게 잘 될 줄 몰랐어. 안녕하세요. 웬일이야? 미안해. 야 유상무 상무 상무. 야 웬일이다. 웬일이야? 거의 하루에 다섯 번씩 울어요. 지겨워. 아니 굉장히 여자답게 물어봐요. 눈물이 원래 처음에 잘 안 나는데 이제 유세윤 씨가 다치거나 장동민 씨가 다치는 생각을 하면 눈물이 좀 나요. 진짜. 근데 그분이 다치는 생각을 한다고요? 근데 이제 이게 하도 하다 보니까 면역 돼가지고 이제 다치는 거 생각하면 안 나고 죽는 거 생각하면. 왜 이렇게 웃기냐? 찔끔 나요, 찔끔. 아니 부담된다 그러더니 오늘 좋은데요? 와, 나 잘한다. 내가 왕이다. 내가 버라이어티 신이다. 제가 쭉 봤는데 네. 유상무 씨는 잘해요. 네. 잘하는데 본인 스스로 깎아먹네요. 어떤 주변의 감동을 본인 스스로 본인 주변의 기쁨을 난 저렇게 눈물로 웃긴 사람 처음이에요. 이게 여자분들 엄청 먹혀갖고 비행기도 이렇게 출장 같은 해외 갈 때 스튜어디스 분들이 상무 씨를 되게 좋아한대요. 어떻게 하냐면 뭐 치킨 드시겠습니까? 소고기 드시겠습니까? 치킨이요. 오잖아요. 다 밥을 먹는 거 안 먹고 이렇게 해도 운대요. 왜요? 그래서 손님 왜 그러세요? 닭이 너무 불쌍해요. 근데 그저...